세 번째 캐스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건 바로 그라마틱의 스트릿 뱅거즈 볼륨 1이라는 그라마틱의 두 번째 앨범입니다. 자면서 듣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없어요. 다 비트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요? 지금 들으시는 곡의 제목은요, 1번 트랙에 있는 바로 Doing It이라는 노래입니다. 해! 이것을 해! 뭐 이런 거겠죠? 그라마틱은 84년생으로 35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그리고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장르는 힙합과 그리고 일렉트로니카, 그리고 트립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개의 앨범을 냈고요. 지금 활동하는 이벤트를 봤을 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뉴욕에서 공연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요일에, 이번 주 일요일이죠? 사우스 버링턴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걸 공연을 보러 갈 수는 없지만 뭐 그냥 그렇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음악에 대한 관심은요, 3살 때부터였대요. 그리고 엄마가 미국의 펑크, 재즈, 소울, 블루스를 카세트 테이프로 들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힙합 문화를 접하게 됐대요. 그는 DJ 프리미어, 그리고 그루. 프리미어랑 구루는, 그쵸, 같은 갱스터였죠. 그리고 루저, 그리고 닥터 드레. 이런 아티스트를 알게 되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네, 이제 2번 트랙입니다. In My Hood 들으시겠습니다. 이 그라마틱이란 사람은요, 13살 때 PC를 사용해서 힙합 음악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포트라는 그 온라인 뮤직 스토어를 통해서 그의 음원을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노래를 듣기 시작했겠죠. 퍼지기 시작했겠죠.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러다가 미국인 최초의 에이전트인 헌터 윌리엄스에 의해서 발탁되게 됩니다. 그라마틱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미국 뉴욕으로 이사를 했어요. 네, 원래 아까 말했듯이 유럽형이에요. 네, 슬로베니아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고 2008년에 7월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스튜디오 앨범이 Expedition 44입니다. 이 노래는 약간 테크노 하우스 이런 뭐 EDM 사운드 이런 사운드인데 한번 들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앨범. 두 번째 앨범인 스트릿 뱅거즈 시리즈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두 번째로는 바로 지금 들으시는 앨범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앨범인 2008년도에 나온 스트릿 뱅거즈 볼륨 1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트랙 들어보시겠습니다. Don't get weary.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Don't get
where이면 where 있다 그런 거잖아. 뭐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아. 아, 이 노래 유명하죠. 목소리, 원곡 목소리였고 아까는, 지금은 목소리를 좀 변형을 줬죠, 사운드를. 허허, 붙잡는 거 봐. 어, 그 당시 비트포트, 그 온라인 상으로 차트에 음원을 올렸고요. 어, 하우스나 테크노 이외에 판매된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이것이 팔렸을 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2017년 11월 9일 그라마틱은요,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자신의 음원을 암호화폐 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는데요. 그의 지적 재산권을 암호화폐로 판매하는 데 역사상 최초의 예술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인화 시킨 거죠. 네. 온라인 상 거래. 그러니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뭐 아실 거예요. 암호화폐. 근데 비트코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코인인 것 같아. 판매했던 코인은. 그게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이 처음 한건 그런 거겠죠. 아까 라이브 방송으로 이미 풀앨범을 이걸 다 플레이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한 다섯 분이랑 같이 끝까지 들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자, 다음 트랙. Something. 네 번째 트랙입니다. 지금 저는 믹스클라우드로 틀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있고 사운드클라우드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트랙이 되게 많은데 좀 몇 개 좀 신기한 걸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앨범 안에 들어있는 6번 트랙 New Nautilus는 오늘 들을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원래 이 앨범을 풀로 캐스트 녹음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한 16분 정도만 해요. 왜냐면 2시간 라이브를 하고 바로 저는 캐스트 녹음을 하기 때문에. 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말랑카오 딸기 맛을 한 봉지를 다 먹었거든요. 아,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랑카오 한 봉지를 다 까먹었는데, 이제 그러고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라, 아침부터 설설해가지고 지금까지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어요. 아씨, 여러분 말랑카오 한 봉지 다 까드시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저처럼 됩니다. 와 대박이야 진짜. 하루 종일 진짜 먹고 싸고를 반복했네.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 주로 이 앨범의 곡들은 2분에서 3분 정도, 길면 3분이고 한 2분 10몇 초 때인데, 3분짜리 하나 있고 2분 50초짜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들으신 곡은 바로 4번 트랙의 Something 듣고 계십니다. 한국말로 무엇인가, 무언가 뭐 이런거죠.
이 사람은 프로듀서고 비트메이커이기 때문에 비트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물론 다른 가수들의 앨범도 작업을 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굴 작업했는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Produce. Who singer? 라고 할까? Chromatic Producing.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5번 트랙, Just Chilling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앨범에서 1, 2, 3, 4등을 저는 꼽을 수 있어요. 저한테. 저의 1, 2, 3, 4등은, 보자. 자, 1등. 지금 네 곡이 나와요. 1, 2, 3, 4등이 나와요. 지금 보고 있는데, 제목들을. 전체 트랙들을.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20번. 다 좋긴 한데. 아, 꼽기가 진짜 되게 힘든데. 자, 4등부터 발표할게요. 18번 트랙에 Brother. 아이고, 왜이래? 왜이래? 다시. 4등은 18번 트랙에. 아, 잠깐만요. 좀 페이지가 넘어갔어. 드라마틱 스트릿 뱅거즈 볼륨 1을 듣고 계시고요. 일단 4번 트랙에 The Brother 4위. 3위는요, 자 보자. 뉴 너틸러스 6번 트랙이고요. 좀 이따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2위는 Don't Get Weary. 지금 방금 들었던 거 있죠? Something 이전에 Just Chilling이었구나. 3번 트랙 Don't Get Weary고. 자, 이 노래가 이제 3위. 저한테 처음 들었을 때. 이 노래는 밥 잼스의 Nautilus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제 재즈 아티스트예요. 재즈계의 약간 혁명가 같은 건데 되게 특이한 사운드를 만들어낸. 그거를 가지고 힙합 비트를 만든 거죠. 원곡과는 상당히 흡사하긴 해요. 근데 또 런디엠씨의 비트 더 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 더 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노래도 너틸러스를 샘플링했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밥 잼스의 너틸러스 그리고 런디엠씨의 뭐죠? 아, 먼저 그 다음에 뉴 너틸러스를 듣고 지금 6번 트랙 그 다음에 들어야 될게 런DMC 비트 더 라임. 이유는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 또 지금 이건 16분만 녹음하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원곡은 한 5분 조금 넘어요. 원곡이 밥젠스네가.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밥젠스도 연주곡이거든요. 샌드곡. 근데 그 일반적인 재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밥젠스를. 네, 그게 진짜 키포인트예요. 그 5분간의 시간을, 여러분들 시간을 확 뺏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음악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뭐 재즈라는 분야는 사실 너무나 영역이 커서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정도라기 때문에. 네, 물론 힙합도 마찬가지긴 한데 힙합도 장난 아니거든요. 94년도, 93년도에 나온 앨범만 그것도 다 못 들었어, 아직. 정말 많은 앨범이 나왔어요. 그 시대 1년간 93년도 나온 앨범을 다 찾아봤는데 힙합 앨범 와 리스트 봤는데 끝장나요. 너무 많아요. 이 노래를 다음으로 들을 노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The Prophet 프로펫이란 노래입니다. 7번 트랙이죠. 지금은 6번 트랙 New Nautilus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제가 1위, 제가 이 앨범에서 꼽은 1위, 바로 더 프로펫입니다. 힙합 프로듀싱은 샘플링이라는 기술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힙합 문화에서 샘플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샘플링은 과거에 어떤 곡을 가져와서 재조합하는 기술을 샘플링이라고 해요. 이 노래가 되게 재밌는데요. 이 노래 제목부터 프로펫은 우리나라 말로 예언자란 뜻이에요. 예언자.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제목을? 그 이유는 원곡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곡은 바로 마빈 게이의 이너스리 블루스를 샘플링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건 마빈 게이를 뜻하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한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앨범 지금까지 몇 곡을 들으셨냐면 7번 트랙이에요. 근데 이 앨범은 20번 트랙까지 있어요. 그리고 한 곡당 2분 정도가 되고요. 제가 댓글에 항상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검색을 뭘 하면 되는지를 댓글에다 항상 남기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언제든지 네 여러분들이 직접 20번 트랙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방금 전에는 이 앨범을 통째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캐스트는요, 지금 이 노래, 바로, 그라마틱의 The Prophet, 예언자라는 노래의 원곡을 한번 끝으로 캐스트 녹음을 마무리 시켰습니다. 마빈 게이. 자, 원곡은 어떨까요? 정말 좋은 노래죠. 마빈 게이, 그리고 내일 12시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마빈 게이를 소개할 거예요, 안 그래도. 그래서, 마빈 게이를 끝으로,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원곡입니다. 이 노래는 몇 년도 거냐? 71년도 노래. 네, 71년도에 나왔던 노래예요. 마빈 게이의 이너스리 블루스. 아, 내일 또 마빈 게이 노래 들을 게 너무 많은데. 내일 또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겠네. 뭘 들려드릴지. 최고의 노래들만 들려드릴지. 마빈 게이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네, 저의 정규방송은요, 매일 밤 12시. 주로 휴일은 좀 쉬어요. 휴일에는 제가 다른 일, 볼 일이 많아서, 밤 시간대. 그래서, 저는 정규방송 12시 이후에는 방송을 잘 키는 편은 아니에요. 네. 저한테는 정규방송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음악 콘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사실.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들으신 노래 마빈 게이 이너스리 블루스. 아까 그 몇 번 트랙이었죠? 그라마틱 스틱 뱅거즈 볼륨 1. 네, 7번 트랙의 원곡입니다. 더 프로펫의 원곡이고요. 오늘 그라마틱 스틱 뱅거즈 볼륨 1. 네, 7번 트랙까지 들려드렸고요. 만약에 더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믹스클라우드,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면. 스틱 뱅거즈 볼륨 1이라고 검색하면 뭐 다 뜹니다. 구글에 검색하셔도 되고 네이버에 검색해볼까? 이걸 소개한 사람이 네이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 번도 내가 그건 안 살펴봤는데 여기다 한번 검색해봐야죠. 한국 사람이 혹시나 이거 뱅거즈 볼륨 1 있을 거야. 그라마틱 좋아하는 사람 많아서. 오 있네. 벅스 뮤직에서 올렸네요. 벅스 뮤직에서 올렸었고 블로그에서도 풀 앨범을 소개하는 게 있고 봐봐 있다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또 흑인 음악 좋아하신 분들이 많이 포스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뭐가 재밌는 게 좀 있나? 소울 컴퍼니 오피셜 붓레그 볼륨 1 전체 가사 뭐 이런 The Bangers 뭐 이건 좀 다른 거고 아 이건 상관없는 거구나 The Bangers라는 앨범이 있구나 한국에 우와 중고나라에 국내 힙합 테이프 같은 거 파네 와 DJ 소울스케이프 것도 파네 5일 전에 올라왔네 와 짱이다 5일 전에 올라왔다 아예 갑자기 죄송합니다 뭐 찾다 보니까 뭐 네이버 뮤직에도 있네요 스트릿 뱅거즈가 보니까 이 앨범 자체가 있고요 어쨌든 제 방송은 네 정규방송 12시 네 매일 밤 12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Fucking crazy midnight show.